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리갈 제라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장장 3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꽃을 계속 피워줬죠. 제일 먼저 이 범에다가 제일 먼저 폈었어요. 꽃이. 이게 제일 먼저 폈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 지금 버뮤다 아이들 지금 세 가지거든요. 요 아이랑 그 다음에 요렇게 요 아이가 요 핑크색이 제일 늦게 늦게까지 늦게 피기 시작해서 요렇게 아직도 피고 있어요. 아직도 피고 있는데 아요 아이들이 이제는 좀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한번 시원하게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꺼내 봤답니다. 지금 다른 리갈들은 당근에서 구입을 해서 아직 아이들도 작고 꽃도 지금은 이렇게 피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려서 그럴까요? 아니면 늦게 피기 시작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은 이렇게 피고 있고, 이 아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삽목을 해서 키운 아이들이라서 조금 더 있다가 이 아이는 조금 위에 순도 좀 쳐주고 그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더 꽃을 보고 타이액 프린세스 요 색깔을 이제 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놔두고 이제 이렇게 몸집이 큰요 버뮤다를 먼저 이제 오늘 가지치기를 하려고요. 이제 꽃도 오래 봤고 아주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요 아이는 굉장히 작아요. 얘는 원래 요거랑 같이 이거 요 아이랑 같이 한 화분에 같이 담겨져 있었는데 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목대로 혼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요 분에다 옮기다 보니까. 그래서 따로 외목대로 이렇게 키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목대로 됐고, 요 아이는 지금 요 속에 보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요 상태로 그냥 좀 순좀 잘라주고, 좀 솎아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보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도 요 아이는 그래도 지금 묶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주 얌전하게 크는 편이고 요거 엔젤아이즈 요거 엔젤아이즈는 진짜 얘는 한 번도 안 잘라줬거든요. 그냥 살짝 순치기만 살짝 해줬지 요 수영이 그냥 이쁘지는 않아도 그냥 이 밥이 아까워서 그냥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때는 막 쓰러지고 얘는 진짜 확 잘라야 돼요. 그리고 얘가 영양분을 제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얘가 좀 힘들게 이렇게 자랐죠. 그러면서도 그 꽃은 또 이렇게 꽃은 계속 보여줬어요. 자기 할 일은 끝까지 해주는 엔젤아이즈 요 리갈제라 아주 그래서 신통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시원하게 잘라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나무가 굉장히 커요. 아주 나무가 굉장히 커서 요런 아이들 아주 아낌없이 과감하게 한번 잘라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순치기를 하면 요 아이들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못해도 한 10월 달쯤에는 또 한번 이렇게 순을 쳐줘야 돼요. 또 너무 늦게 하면 또 꽃눈이 안 생길 수도 있으니까 10월 달까지는 요 아이들을 또 한번 순을 쳐주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일단 여름을 잘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숨통 좀 트이게 이렇게 속에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 머리 이렇게 좀키좀좀 짤막하게 예쁘게 한번 수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저도 이 순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요 아이들 잘라주는 거를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민스맘님 영상에서 요 아이들 잘라주시던데 아주 과감하게 자르시더라고요. 저도 요 아이들 그냥 마음을 크게 먹고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 아이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꽃이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 조금 아깝기는 해요.
얘도 이제 꽃이 그렇게 일찌감치 피지를 못하고 늦게 피기 시작했거든요. 아유, 조금 아깝긴 한데, 이제 키를 먼저 이렇게 맞춰주도록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확 잘라버리면, 요 아이들 키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조심스럽게 먼저 꽃대를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지금 수영이 지금 이쪽이 좀 튀어나왔어요. 여기는 좀 곱게 됐고, 여기는 조금 누워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아이들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더라도 키가 좀 맞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를,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 가지에서 또 새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젖가지가 있는 데서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에서 이제 새순이 올라오니까는 이렇게 잘라주고 이제 마른 잎들은 이렇게 잘라주고 얘는 뭐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복잡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키가 맞으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물을 좀 줘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물 주기가 조금 힘든 부분에 있어서 물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런 건 그냥 잘라서 버리고 여기도 얘가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수영이 이렇게 누워 있어서 얘는 그냥 이렇게 잘라줘야 되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 자르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그때 또 수영을 또 그때는 이 가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또 모양을 또 만들어가면서 또 자르면 될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원래 처음부터 외목대로 이렇게 수영이 잡혀 있었는데 얘가 막 이렇게 이렇게 지금 똑바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똑바르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꽃도 너무 많이 펴져서 꽃도 이제 그만 크게 하고 잘라주고 싶어요. 이제 좀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토피어리가 됐지만 여기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 속이 너무 복잡해서 잎도 좀 따주고 좀숨좀쉴수 있게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처음 꽃이 근데 이제 저는 이게 꽃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피어줬으면 했는데 얘가 또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피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큰 가지 큰 잎들은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풍풍 되도록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에 곁가지에서 엄청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큰 잎은 이렇게 잘라줘도 될것 같아요. 오, 좀 짱구가 됐다. 이렇게 해놓고 또 가을에 또 한번 해줄 거니까 이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원하는 건 여기에서 한 가지가 올라와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요걸 자르기도 뭐 하고 요걸 자르기도 뭐 하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라볼게요. 좀 빼죽해서 여기는 조금 더 살리고 여기는 좀 없어져도 될것 같아요. 하고 여기도 이 풀품이 한번 더 채워주고. 지금은 아주 볼품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볼품이 없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제 벽까지가 나올 거니까 여기를 한번더 이렇게 가감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좀될것 같아요. 좀 여기가 조금 많이 뜨기는 해요. 여기는 흉하네요. 근데 요거 엔젤아이즈 얘도 진짜 바싹 잘라주고 요 가지를 잘라줘야 되겠어요. 아니 그거 잘라준 것만 해도
이갈 재련용들 꽃 피고 난 다음에 여름이 오기 전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싹 하고 지금 물을 듬뿍 줬습니다. 물을 많이 주고 또 이 아이들이 지금 거의 3개월 동안 꽃 피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영양제를 또 줬답니다. 가지치기 한 다음에 지금 영양제, 지금 예쁘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검은 영양제, 이게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입해서 쓰신 분들은 계속 사용을 하는 영양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재련님들 또 식물들 이렇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양제거든요. 이게 영양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양제도 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해줬으니까 여름을 아무래도 잘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도 이게 작년 가을에 분업을 한 거라서 그냥 분갈이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여름을 날 것 같, 나도 될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하지 않고 이대로 나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가볍게 이제 여름을 잘 날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한 번 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더 풍성한 꽃을 보기 위해서는 한 10월 중순 정도에 가지치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더 풍성한 꽃을 또 더 예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 여름을 나기 위한 일괄 재련용 가지치기 이렇게 해보았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고우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